안녕하세요. 잡아주세요. 한 번만 더요. 네, 이제 사장님 그냥 타고 다니셔도 돼요. 네. 자, 오늘 차량은 산타페 CM 06년식이고요. 아까 제 장착 전에 매연도 나왔던 차 지금 확인하셨죠? 조금씩은 나오고는 있지만 치유될 겁니다. 매연 안 나오는 거 보셨죠? 네. 이제는 타셔도 되고 지금 그냥 가시면서 1, 2차선으로 편한 대로 그냥 운전하시면 돼요. 아마 지금 부드러워지고 막 그런 거 다 느낄 거예요. 느끼시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 차량 오늘 흡기에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스로틀에 하나 들어갔고요. 원래는 터보하고 인터쿨러까지 들어가면 좋은데 요즘에는 좀 한계로 많이 하고 고스트 알파 흑배기를 좀 추천하는 편이라서 일단 스로틀에 하나만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스로틀 관에 두 장, 그리고 엔진 디자인 커버에 저기 노란 불이잖아요. 네. 지금 엑셀 띠세요. 100% 띠세요. 그래도 속도 안 줄면서 계속 가요. 이거를 많이 이용해야 연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속도도 안 줄잖아요. 네, 그러니까 멀리 신호 보고 그냥 엑셀부터 뛰세요. 그걸 하면은 연비가 안 좋아질래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장착한 거는 일단 유속 증강기 탄 포인트 하나, 그리고 고스트 알파 흡기를 스로틀에 두 장, 그리고 엔진 디자인 커버에 여섯 장,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신품 여덟 개 들어갔고요. 그리고 고스트 알파 배기 여섯 장, 그렇게 해서 100만원 이상 견적 나와가지고 30% DC에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견적은 한 125만원 정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뭐 이게 저렴하게 했으니까 기회가 좋을 때 잘 오신 거예요. 좋죠. 차 벌써 운전해도. 그러니까 기분도 좋아지고요. 지금 일단은 어떻게 말을 할지 모르겠는데 진짜. 네, 편하게 그냥 믿기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거 뭐 앞에만 보고 찍고 있는 건데 그냥 편하게 타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엑셀 뛰어도 막 그냥 나가려 그래요, 차가. 아니, 스타트도 좋아진 것 같아요. 좋아져요. 굉장히 묵직했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이걸 밟으면 또 매연 나와서 걱정이고. 아니, 뭐 밟아도 돼요. 편안하게 밟으셔도 돼요. 그게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야, 제가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제 운전 습관도 바뀌었는데, 예. 지금 이렇게 또 밟으니까 편안하게 밟아지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기분도 좋아요. 예, 이게 뭐냐면, 이렇게 정차에 있다가 서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휘발유차하고 같이 출발을 하면 경유차는 1, 2차 뒤에 나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격이 네.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같이 다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순간 반응 속도가 엑셀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엑셀을 덜 밟아도 잘 나가요. 좀 속도 여기서 쭉 밟아도 돼요. 네. 쭉 밟으면 가속발도 상당히 좋아져요. 진짜 부드러워졌고요. 네. 편안하게 이렇게 나 차 느낌도 그렇고요. 네, 맞아요. 차도 그냥 쭉 나가는 것처럼 느끼네요. 네. 그러니까 뭐 좀 많이 표현하시는 분은 처음에 임신 한번 뽑았을 때 그 기분 난다고 막 이렇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경유차 타시는 분이 이거 휘발유차 같다 막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 지금 네. 제가 그거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네. 지금 아주 차가 가벼워진 것 같고 네.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나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이게 뭐냐면. 그 경유차들은 또 특유의 공명음이 있잖아요. 예. 기아밖에 하고 막 바뀌고 그렇죠. 막 이러는데 그냥 승용차처럼 기아 변속도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스무스하게 다 바뀌어버려요.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뭐 차량이 노화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경정비를 봐야 될 건 좀 보시면서 타야 되는 건 맞는데 예. 그냥 이렇게 운전하는 게 즐거움이 이렇게 타셔도 상관없어요. 너무 기분도 좋아지고 네. 맞아요. 아니 이런 또 유튜브를 봤을 때요. 네네. 아니 그다음 아시는 지인들하고 네네. 같이 이렇게 또 예? 네. 뭐 이제 좀 거짓말로 그렇죠, 이렇게 찍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네. 고민 많이 하고 와서 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진짜 진실되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뭐 한 2년 전부터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오시기도 잘 했고요. 일단은 지금 고스트 알파 배기가 지금 손님들이 많이 반응이 좋아서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힘들고 소비자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 DC 행사를 하고 있는 건데 좀 오래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봐야죠 뭐 이제. 네. 아니 제가 진짜 네. 거짓말 아니고요. 네. 지금 언덕 올라왔잖아요. 네네네. 차가 쫙 나가니까 네. 소름이 좀 끼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맞아요. 야 뭐야 이거.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지금 엑셀 뛰셔야 돼요. 그래 소름이 싹 끼치네. 저기 빨간 불이기 때문에 차가 그냥 계속 밀고 가요. 왜 안 멈추세요?
이 언덕 같은 데서도 원래는 딱 떼면 뒷땡김 딱 생기고 살짝 부실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보고 떼라는 얘기예요.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신호 지나서 예. 아, 내리막이 약간 있어요. 예. 심한 내리막이 아닌데 예. 한 60km 만들어 놓고 엑셀 떼보세요. 그러면 한 70 막 이 정도까지 그냥 가속 붙어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 다닐 때도 내리막 만나면 무조건 어느 정도 속도 마신 다음에 발 띄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 게 쌓이면은 연비는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장착하고 타보시면 연비는 얼마 좋아져요 했던 분들이 장착하고 타보시면 압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타보니까 어? 엑셀 안 밟아도 차가 막 튀어나가거든. 그러니까 아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엑셀 한번 떼보세요. 나가는 게 틀려. 이거 치고 이거 그죠 그죠. 예. 전에는 이 정도까지 막 나가진 않는데. 아니 스타트 할 때도 지금 네네. 굉장히 익숙했는데 네. 아주 경쾌해지죠. 네. 차가 경쾌해져요. 지금 엑셀 떼보세요. 50이지만 그리고 속도 얘기 한번 보세요. 지금 60 가까이 돼가죠. 네, 올라가네요. 네. 이게 내리막이 심한데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지금 저 위에서부터 여기 밑에서 유턴할 건데 그게 이 구간이 한 500m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500m를 엑셀레이터를 밟아야 연료가 뿜어내가지고 맞아요. 기름을 먹을 거야. 이게 70km 가까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그냥 계속 가도 되는 거예요. 지진할 거면. 그죠? 아, 여기서 네. 유턴합니다. 이제 예. 브레이크 좀 나눠 잡으셔야 돼. 예. 막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는 무조건 과대 광고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 제 방송에 머니투데이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제품들이 소비자한테 외면받는 게 과대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그냥 있는 만큼만 얘기하게 되면 사기꾼 소리를 안 듣는데 잘못하면 사기꾼 소리를 되게 많이 듣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예. 지인한테 그냥 해놓고 막 튀는 걸 거다. 초창기 저희 유튜브 댓글에 그런 거 엄청나게 달렸었는데 한 2년 지나서인가 손님이 왔어. 근데 와가지고 근데 좀 뾰로통하더라고. 빙가빙가하고 뭐 이렇게 왔으니까 이해합니다. 뭐 타보시죠. 타고 딱 들어오니까 한다는 소리가 사실은 자기가 2년 전에 그런 댓글 단 사람이에요. 사기치지 마라. 나 진짜 90도로 인쇄했어요. 감사하다. 내가 이날을 기다렸다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왜냐면 불신에서 시작했는데 네. 자기가 계속 봐도 계속 차들이 작업을 하거든. 그럼 저 사람이 암만 사회생활 잘했다고 다 지인들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 정말 거짓말 아니고 사장님이 정확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하고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정말 저는 오히려 제가 너무 더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말을 해주시니까 자기가 숨길 수가 없겠더래. 자기가 사실은 그 댓글 단 사람인데 나 이렇게까지 좋아질지 몰랐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힘쓰려고 쭉 밟아봐도 돼요. 지금 언덕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소리가 나지만 예. 이게 듣기 싫은 그런 공명음이 아니잖아요. 예. 그죠? 1차선 들어가셔도 돼요. 그럼 전에는 이 정도 오르막에 있으면 소리도 엄청 났을 거고 네. 지금 엑셀 떼보세요. 오르막인데 100% 떼세요. 오르막인데도 그냥 계속 치고 가요. 네. 완전 틀려요. 그래서 이제 완전 인정합니다. 인정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테스트 주행할 때 이런 거 해보시면 와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싶은 거죠. 왜냐면 저 밑에서 아까 제 빨간불인데 떴으면 네. 저 밑에서 벌써 섰을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에 운전 습관대로 계속 밟고 온단 말이야. 맞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떼라고 한 거라요. 이렇게 가니까 이제 이렇게 운전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 주행할 때도 이걸 다 이용하면 네. 무조건 연비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아 제가 진짜 네. 소름 끼친다니까요. 다행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행복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됐든 간에 긴가민가 믿거나 말거나 막 이런 분들이 그래도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긍정적이니까 오신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달고 타보기 전까지는 야, 정말 그렇게 될까? 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제 운전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스트레스 안 받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편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 누가 뒤에서 찍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이제 뒤에서 안 찍어요. 좋고 이게 운전 오늘 저녁에 어디 가야 되겠네요. 아, 그래도 돼요. 우리 거 장착하신 분들은 일부러 그냥 빨리 고속도로 가고 싶다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요. 네. 야 진짜 차 나가는 게 완전 틀린 게 제가 차에 되게 집착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갖고 지금 어느 정도 붙는데 딱 지금 틀려요. 예, 맞아요. 차가 예. 나가는 것도 틀리고 액셀레터 밟고 밟고 예. 완전 틀려요. 이게 누가 지금 15년 된 차라고 하겠냐고요. 아, 저 창피하죠. 아이고, 저도 20년 된 차 타고 다니는데.
진짜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거를 지금 유튜브도 이거 올릴 텐데 저는 아, 편집 없이 올려요. 뭐 좋은 말만 하는 거 올리지도 않고요. 예. 못 느끼신다 그러면 못 느끼신 대로 또 올려요. 아니 뭐 지금 대표님 뭐 좋은 얘기만 해달라 뭐 이런 얘기. 아 저는 안 해요. 그냥 네. 느끼시는 대로만.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도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아, 여기 네. 60km 있으니까 이제 네. 나눠서 밟아야 돼요. 아, 진짜. 이제 이해 다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 습관이 어, 연비 운전하는 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잘 나가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차간거리 떨어져서 속도 붙이려고 그러면 이런 차들은 원래 우리 거 장착 안 하면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게 추월을 못해. 막 힘을 이빨 써도 차는 안 나가니까. 근데 이제는 추월도 되게 편해져요. 아... 진짜 좋습니다. 쭉 밟아봐도 돼요. 차 없으면. 가속발 한번 느껴보세요. 쭉 밟아도 돼요. 엔진 소리가 완전 틀리잖아요. 네, 틀려요. 저도 밟으면 또 엑셀 뛰고 차간 걸 바꿔주면 또 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룰루랄랄라. 그러네. 예. 계속 바로 발을 온전히 가는 거보다 속도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러다 다시 벌어지면 또 지그시 네. 밟으면 또 속도 빨리 풀고. 그러니까 우리 거 장착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차 가지고 아, 부산 좀 한번 갔다 오자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 가다가 몇 번 쉬어야 돼. 근데 이제 한 번에 그냥 가도요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3월 달에 큰애 이제 군대 갔다 이제 재단하고 짐이 좀 있어갖고 갔다 왔는데요. 네, 강원도 네. 강원도 저기 홍천. 홍천. 아 갔다 올 때도 스트레스 받아왔고요. 네. 아, 진짜. 아우 이 정도면 진짜. 아 진짜로 많이 좋아졌어요. 산타페는 우리 아, 작업하면 잘 먹고 잘 나와요. 제가 진짜 고민했었는데 이제 매운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왜 고민을 네. 했나 싶어요. 네. 아니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게, 아 이거 뭐 일단은 뭐. 돈을 좀 들을지언정 네, 그만큼 효과는 충분히 볼 것 같아요. 네. 야, 왜 고민했나 싶습니다. 네. 많이들 놀래요. 근데 이제 영상에 이렇게 올리고 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말은 듣지 마시고 그냥 소비자 말만 들으세요. 그럼 그게 진실이니까 그러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 운전이 지금 아까 나갈 때보다 또 틀려졌을 거예요. 차가 진짜 부드러웠어요. 네. 타면서 더 좋아지니까 나중에 좀 좋아지는 것도 확실히 느끼고 연비 좋아지는 거 확실히 느끼면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아, 예, 예. 소중한 자료. 아, 예, 감사합니다. 소비자분이 전화해서 얘기하는 건 진실이니까 아, 유튜브에 그런 걸 올려야 좀 좋으니까 그렇게 좀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믿고 장착해서 감사하고요. 아유, 그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잘 타시고 좋은 주말 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